아이씨 뭐야 첫판부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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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터지면 안돼 비싼 야광 추달았단 말이야 엄마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쯔리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하다가 일찍 포기한 쭈를 다시 줍줍 해볼 건데요 어차피 이제 고기도 잘 안 나오고 이리저리 개고생하느니 올해 많이 하지 못한 쭈나기나 마지막으로 원없이 때려보고 오늘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낙산항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 나오면 계속 위로 위로 북으로 북으로 월북을 해서 북에 있는 그 뚱 오늘 스킨헤드 비밀 체포 작전의 목표는 딱 럭키 세븐인데요. 사실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일곱 마리 후딱 잡고 뜨끈한 콩나물 국밥이나 때리고 일찍 귀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얼른 가서 스킨헤드를 줍줍 해봅시다. 줍줍줍줍 줍줍 지금 여기 낙산항이 이번 태풍에 쓸려온 쓰레기가 물속에도 많고 물 위에도 너무 많아갖고 지금 물색이 너무 안 좋아요. 바닥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포인트를 바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낙산에 있다가 바로 위에 있는 후진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낙산에 비하면 그나마 여기는 물색이 좀 괜찮네요. 예, 지금 시간이 뭐야 왜 안 나와? 예, 지금 12시 27분 정도, 12시 반 정도 됐으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요렇게 디귿자로 1시간 정도 빠르게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주꾸미야. 어디 갔느뇨? 없나? 어이씨. 나와라 주꾸미야. 형이랑 같이 서울 가서 라면 먹자.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후진항이 바닥이 전부 모래에다가 뻘이거든요? 아, 여기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한 여기서 다섯 마리만 딱 때렸으면 좋겠구만. 응? 어디 있는 거야? 쭈꾸미가 딱 한 마리만 올라오면 그 나온 지점에서 집중 공략하면 서너 마리는 잡을 수 있거든요? 아이 근데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는 저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아니고 서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빠르게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첫판부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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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터지면 안돼 비싼 야광 추달았단 말이야. 어마 어이씨 으아 겨우 빠졌어요. 으이 죽는 줄 알았네 씨. 여기 엄청나게 큰 죽은 참돔이 떠다니는데 아무래도 배에 잡혀오다가 탈출해갖고 바닷물에 익사해서 죽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를 전부 다 훑어보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나올 만한 곳만 몇 군데 찝어갖고 그곳만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 가다가 요 바닥에 까맣게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쭈꾸미인지 개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요 근데. 젠장할. 으쌰. 지금 약속한 1시간이 지나서 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쭈꾸미 구경은커녕 쓰레기만 줍줍줍. 예, 지금 제가 뭐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더럽게 재미없어 죽겠어요. 예, 그래도 이왕 나온 거니까 요 위에 설악항하고 물치항까지는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치항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요. 물치항도 후진항처럼 나올 만한 포인트를 딱딱 집어갖고 한 세네 군데 정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수심이 깊어서 그런가 물이 들어와서 그런가 밑에 바닥이 안 보이는데요. 아 이런. 근데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기대감이 더 큽니다. 쭈꾸미를 줍줍줍줍줍줍줍줍 줍줄을 줍줍줍줍줍줍줍줍줍 아유씨. 그만할까요? 뭐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사항하고 수산항에서도 쭈꾸미가 나왔다는데 왜 제가 가는 곳마다 안 나올까요? 다 환경이 비슷한데 이 거지 같은 스킨헤드들 한 마리 잡히기만 해봐라 라면 맛을 보여줄 테다. 아이씨 쭈꾸미 구경도 못했는데 드디어 걸렸어요. 아이 뭐야 밑에 보이지도 않고 쓰레기 아니면 밧줄이겠죠? 아유 미쳤네. 아이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뭐 신나서 하지 배는 것도 없고 아이 재미없어서 못해먹겠는데요? 오, 저 밑에 큰 고기 돌아다니는데 뭐지? 어이씨, 찐하기나 할까?
저기 앞에 보이는 빨간 등대 마지막 포인트 설악항으로 이동해서 한 30분 정도만 쭈꾸미를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크릴 달아갖고 내항에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보세요. 씨 없는 홍시, 씨 없는 홍시. 내가 홍시라니! 내가 홍시라니!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흙을 어마어마하게 퍼내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동해안 쭈꾸미 낚시는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시간 낭비 같으니까 바로 크릴로 바꿔갖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늘이 없는 붕어 5호 바늘에다가 크릴을 달아갖고 던져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아이, 저기 앞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가 이 안쪽으로 고기가 안 들어오나 봐요.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설악항 옆에 있는 대포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버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낚시할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없어요. 아이, 라스트로 대물 하나만 딱 올라오면 좋겠는데. 와, 여기도 독가시치 새끼들이 너무 많아갖고 던지자마자 크리를 다 따먹는데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하나 나왔네요. 네, 아주 기가 막히게 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다음에 또 잡으면 되죠.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뾰로롱.